어 맞다 형님들 나 이거 타고 멀리는 못 가요. 멀리 가면 경찰 선생님한테 혼나요. 어 경찰 선생님한테 약속했어요. 어 여기 건너는 거 할 때는 미리 얘기해서 허락 받고 하래요. 위험하다고. 어 딸랑이 잠깐 뺄게요. 어, 저 물에 빠져 우리 아버지께서 보트 타고 저 구해주십니다. 갈매기가 꾹꾹거리는데? 어. 네, 낚시 던집니다, 이제. 오케이. 어, 찌 올라와 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어, 이게 지금 물살이 아예 없는 건 아니어서 찌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찌가. 얘들아! 어, 문 줄 알았는데 안 물었어. 어, 문 줄 알았는데 안 물었어. 어, 낚시를 한 10번 정도 해봤는데, 낚시는 이렇게 하는 거다. 라고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제가 자연의 왕인지 낚시왕은 아니거든요. 고기를 단 한 번도 잡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낚시왕이라는 별명이 생겼어요. 고기 지나간다. 저거 흰색깔 스티로폼 같은 거에다가 고기 지나가는 거 보이세요? 이거 보이죠? 이거, 이거. 이거 물고기 아니에요? 이거 물고기 아니에요, 이거? 이거 뭐예요? 와, 먹고 도망갔네. 아, 어쩐지 형들. 지렁이 한 마리 먹고 갔어요. 보여드릴게요. 아, 지렁이 한 마리 사라졌죠? 어. 와, 또 도망갔어. 먹고 도망갔어. 한 마리는 잘라갔어요. 아, 먹지 않았는데 기분 졸라 나쁘네. 아버지 오십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우와 우와 나이스. 와, 어, 너무 멀리 와서 아버지가 위험을 감지하시고 와주셨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나이스. 간다. 어, 간다. 아버지 멋있으시다고 맛있는 거 사드리라고 하시는데 아버지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맥주 괜찮으세요 아버지?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이게 은혜를 딱 하면은 딱 이렇게 해야 돼. 아버지 진짜, 어, 진짜 고맙습니다. 어, 그러면 형님들 물 속에 들어가서 서서 낚시를 해볼게요. 저도 진짜 간절하게 고기 잡고 싶거든요. 그래야 수익률이 올라요. 물고기 ᄉ들아 먹튀 좀 하지 마라 이 ᄉ들아 ᄉ네 욕 좀 해야지. 제가 어디 가서 수박을 많이 잘라 봤습니다. 제가 딱 해드릴게요. 그리고 집에 가서 바로 먹방. 엄마 밥 줘. 힘들어. 뭐 줄 거야? 어? 엄마 나 아프리카 1등이다. 봤어? 오, 못 봤어? 이게 끝이야 엄마? 나 랭킹 1등 했는데 밥상이 더 초라해졌네. 그 맛있는 건 고급 반찬이야 너. 엄마 나 랭킹 1등 했다고. 전체 랭킹 1등. 그래, 그래서 밥상 줬잖아. 밥 많이 먹고 건강이라고. 그쵸? 아, 초심 밥상이라고? 알았습니다. 엄마 반찬 안 줘도 돼. 엄마 계란 후라이 주면은 나 지금 초심 잃어버리는 거. 계란 후라이 주면 안 돼? 참기름 조금. 아프리카 랭킹 1등 윽박이 밥상입니다. 랭킹 1등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형님 근데 맛있는데요? 반찬에 간이 다 돼 있어요. 반찬은 3개 들어왔어요. 김이랑 이 노각. 노각이 뭐냐면 늙은 오이예요. 늙은 오이. 그 다음에 가지 무침. 그 다음에 김, 그 다음에 고추장 향기름. 엄마가 랭킹 1등 했다고 팔딱팔딱 뛰지 말고 초심 생각하라고.